올 들어 처음 초강력 슈퍼태풍으로 발달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하루 만에 초속이 15m 이상 강해질 정도로 급격하게 발달했습니다. 바다 수온이 30도가량 되는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세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6m의 초강력 슈퍼태풍으로 발달합니다. 태풍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대한 해협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로로든지 제주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8월 누적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30일 제주에서는 1,1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2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79세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20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6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1조 8,500여억 원으로 1조 6천여억 원인 올해보다 약 10% 많았는데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도 5.7%포인트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도 국비에는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사회기반시설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환경 분야,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농수축 분야도 반영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가계대출이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22년 6월 제주도 내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내 금융기관 대출이 1,147억 원 증가해 전달 2,145억 원보다 증가 규모가 줄었습니다. 기업 대출이 3,02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623억 원 줄어 전달 372억 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까지 6개월 연속 전달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